때문에 범죄로부터 의료진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어 왔지만 그 목소리가 실제 현장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의료진이 몸을 피할 공간조차 없는 병원들이 많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국립정신건강센터. 진료실이 서로 연결돼 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외래진료실입니다. 출입문과는 별도로 의료진 책상 뒤에 이렇게 비상문이 마련돼 있습니다. 환자 난동을 겪은 병원 측이 건물 신축 때 의료진 대피 공간을 따로 만든 겁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없는 병원도 허다합니다. 경기 북부의 한 대형 병원. 정신의학과 외래진료실에는 대피 공간은 물론 위급 상황 때 도움을 요청할 비상벨조차 없습니다. 환자의 프라이버시 때문에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사가 안쪽에 있고 환자가 바깥쪽에 있게 되거든요. 환자가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의사를 몰아붙이면 이제 불상사가 이루어집니다. 의료진은 불안이 일상이라고 말합니다. 대단히 불안한 거고 주변에 있는 의사들이 당장 진료실에 들어가기가 겁난다. 지난 2017년 의료기관 내 강력 폭력 범죄는 2,000건이 넘습니다. 응급실 내 의료진 폭행을 막기 위한 관련 법이 마련됐지만 진료실과 대기 공간은 여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한번 일으킨 사람들이 또 반복적으로 일으킨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찾아오면 진료를 그런 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진료실 대피 통로와 비상벨, 보안요원 배치 여부 등 진료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뒷북 대응이란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SBS 정다한입니다.